가톨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강희수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뭐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공부할 때라든가 뭐 자료 정리라든가 생각 지우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좀 간간히 사용했었고요. 근데 이번 그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교육 받아봤고요. 교육 받아보니까 업무적으로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. 뭐 실제로 제 업무라든가 또 보고서라든가 기획서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, 특히 그 어떤 매뉴얼 작성한다든가 어떤 기획을 할 경우 협업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정보 아이디어를 빨리 이렇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놀랐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독서 모임 운영에도 이 독서 토론 같은 경우 또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게 돼서 너무 즐겁고, 저만의 어떤 그 필살기를 이제 싱크와이즈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.